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저희 병원에서 제일 바쁘신 저희 김승곤 부원장님 모시고 보호자분들이 그동안에 막 심장병에 대해서 해달라고 많이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장병 궁금해 하시는 분들 또 심장약을 먹이시고 있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질문을 좀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될것 아, 편하게 같아요. 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심장병은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냥 약간 굵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심장병은 구조상 보면 판막질환 있고 또 심근질환 또 선천적인 질환 중에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PDA나 뭐 이런 질환도 있고 심낭질환도 있고 심장종양도 있을 수 있고 부정맥질환 이런 것들이 있고 기생충 질환 중에 심장사상충 그렇죠, 도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진단을 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제일 흔한 심장병이 뭐예요? 가장 흔한 심장병 판막질환, 2차판 폐쇄부전증인데 이게 전체 심장병의 거의 한 7,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호자분들이 와서 심장질환이라고 해서 와서 확인했을 때한뭐 10마리 정도 진료를 보면 한 7, 8마리는 다 2차판 폐쇄부전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대형견도 그런가요? 소형견들이 좀 많고 네. 대형견들은 또 대형견들 나름대로 DCM이라고 그래서 확장성 심근 비대증 이런 것도 있고 아니 심장병도 있고 그래서 품종별로 또잘 걸리는 저기가 있는데 그죠. 대형견들은 또 약간 좀 다른 질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심장약을 먹고 있는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2차판 폐쇄부전증이 많은데 어떤 보호자분은 이렇게 막 진료 보면서 심장병 있냐고 물어보면은 우리 애기는 폐고혈압이 있다고 들었는데 폐고혈압하고 2차판 폐쇄부전증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가장 크게 차이는 구조적인 차이인데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2차판 폐쇄부전증은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 질환이 있는 거고 폐고혈압은 말 그대로 폐동맥 쪽에 있는 압력이 많이 걸린 폐고혈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위치가 틀립니다. 다른. 2차판 폐쇄부전증을 가지고 있는 애가 폐고혈압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병발할 수가 있고 폐고혈압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또 폐고혈압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높고. 많은 여러 가지 질병과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범위가 좀 넓긴 합니다. 폐고혈압 약을 실제로 되게 많이 먹잖아요. 네, 많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비아그라 먹습니다. 계열 약인데 폐고혈압만 잘 생기는 품종이 있나요? 딱히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비만인 애들이라든가 기관협착증 있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폐고혈압과 같이 병발된 애들이 있고 폐고혈압만으로도 보면 원인이 될수 있는 게한 다섯 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폐혈전증도 폐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호르몬 질환, 쿠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폐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심장병 아까 말한 대로 2차판 폐쇄부전증에 의한 폐고혈압도 있을 수도 있고 폐종양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폐고혈압만으로도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심장하상충. 옛날에는 심장하상충이 네. 어떻게 보면 아주 밭이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 좋았죠. 저희 90년대만 하더라도 심장하상충이 정말 창궐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별로 못 보는 것 같아요. 심장하상충이 안 걸리게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거 예방이고 예전에는 왜 많이 걸렸냐면 뭐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방 활동이 잘안 돼서 많이 걸렸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보호자분들이 다그 심장 사상충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방을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인가요? 고양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심장병을 앓고 있는 보호자분들은 얘기해 보면은 기수에 되게 민감해요. 슬개골 타이거도 우리 애기가 이긴데 3기를 절대 넘어가지 않아야 돼. 그거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고 심장병도 뭐 B, C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간단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단계 분류는 미국 수의 내과 대학에서 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A, B, C, D 이렇게 나뉘는데 A는 심장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종. 그래서 증상이 없고. 그럼 증상이 정상이라고 봐야 없고 되나? 정상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카발리에 킹찰 스파니엘이라든가 말티즈, 홈에 이런 품종들이 그 대상에 들어가고 B 같은 경우에는 심잡음은 있는데 심장의 영상 평가 등을 했을 때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심장의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게 B1의 경우에는 없고 B2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있어서 우리가 심비대가 있다 이럴 때는 B2라고 하고 이때 아이들의 그 임상 증상은 없어요. B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상 증상이라고 하면 뭐 기침이라든가 호흡이 좀 빠르다든가 그런 증상이 없는 애들을 B2라고 하고, C는 이런 이제 역류나 그 다음에 심자부음이 있는데 이제 단계가 좀 진행한 거죠. 단계가 좀 A, B, C, D로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건데, C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임상 증상이 기침이라든가 뭐 실신, 그 다음에 호흡곤란, 폐수종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C 단계라고 하고, D는 심장약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먹으면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단계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D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심장약을 먹이는 보호자분들은 직관적으로 그걸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애기가 이뇨제를 최대한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먹는 그 단계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약을 먹이고 있으면서도. 그게 뭘까요? 이 질문도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맞아요. 이뇨제 민감하세요. 그래서 이뇨제가 그만큼 있는 부작용도 많고 한데, 사실은 이 이뇨제가 단점만 많이 부각되는데 장점도 많은 약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응급 상황에 폐수종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제일 먼저 쓰는 게 이뇨제잖아요.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 FDA에서도 이건 이제 승인이 된 약인데, 우리가 피로세마이드가 그 대표적인 약으로서 인정이 되고 허락된 약인데, 이런 이뇨제를 사실은 단계는 써야 되거든요. 어떤 영상 평가, 그러니까 뭐 엑스레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 뭐 여러 가지 혈액 검사 같은 걸 했을 때 심방 어떤 구조적인 리모델링이 굉장히 크고 심장이 많이 커져 있다, 그 다음에 체액의 조류가 많고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있고 하다면 오히려 이뇨제를 써야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질병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조금 늦춰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뇨제가 저는 필요할 때는 써야 된다는 생각이 보통 C부터 쓰나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C부터 사용하는데, 뭐 B 단계에서도 만약에 심장의 어떤 리모델링이 너무 심하고 뭐 이러다면 뭐 약한 낮은 농도에서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